하나가 스타일상으로 난전 상황에서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난전을 다시 한번 원하고 있는 조선 공화, 말끔하게 승리를 따내고자 하는 박용호 준비한 네 번째 세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세트 만만의 정원입니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만발의 정원 박용호 선수입니다. 박용호 선수 한시 난전 끝에 승리를 내줬습니다. 박용호 선수. 자, 이어서 조성호. 이건 외모보다는 실력에서 네. 난전을 좋아하는 걸 한번 보여주면서 그렇습니다. 승리를 낚아낸 조성호. 난투구경 강하고 네. 예, 좀 이렇게 그 여러 가지로 뒤엉킨 싸움 속에서 승리를 낚을 줄 아는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예, 박용호 선수 입장에서는 조성호 선수에게 당하면 정신이 없네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것들로 대부분 조성호가 또 원하는 바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트리플 최적화 전까지는 박용호가 조금 더 깔끔해요. 늦추는 타이밍도 그렇고 병력을 찍어내는 데 있어서 흠집이 흠잡을 게 없거든요. 근데 조성호 선수가 그 이후에 최적화는 뭔가 좀 더디지만 병력의 운영으로서 상대방을 제압해버리니까 약간 박용호가 좀 상대하기 꺼려질 수도 있겠죠.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이 이종격투기에서도 뭔가 플레이 스타일의 더티복싱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바로 네. 그런 스타일 같은 게 이제 조성호 선수의 경기 운영인 것 같아요. 예, 확실하게 이제 자신이 뭔가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는 박용호 선수의 수비에 막힌다거나 예, 혹은 공격적인 플레이에 막힌다거나 이러면서 약간 엉켜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풀어가는 전투 능력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조성호 선수의 플레이는요. 그렇습니다. 보통 난전에 강한 선수가 플랜에 강합니다. 그 난전에 관련된 부분을 자기가 만들어내서 들어가는 거와 네. 휩쓸리는 건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플랜이 뛰어난 선수들이 난전에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조성호가 중후반에 만들어낸 그 난전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전투 센스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전투 센스가 훨씬 지금은 뛰어나다 이렇게 지금은 생각할 수가 있겠고 재련서 지으면서 지금은 수정탑까지 건설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사실 앞선 경기 서성민은 재미를 보지 못했는데 역시나 살짝만 보다가 일벌레 위치라든가 네. 이런 것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상대가 뭔가 수정탑 이후에 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규격화해서 깔끔하게 막아내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더 시도하다가는 오히려 시간만 끌리고 자원 손해보겠다 그러니까 포기를 한 거죠. 박용우는 너무 깔끔해서 문제라는 얘기를 가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반에 너무 딱딱 떨어지는 빌드랄까요? 뭐 그런 네. 장면 때문에 박용우가 생각보다 의외의 장면에서 약점을 노출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것도 본 적이 있는데 그렇죠. 뭐 상대방의 네. 어떤 병력을 보고 거기에 맞춰 나가는 플레이는 진짜 인품이긴 하지만 처음에 신을 냈을 때 그 저글링을 뽑아놓은 걸로 신을 득점을 못했을 때 약간 조금 휘말리는 상대방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박용호 선수가 자신만의 스타일로 조성호를 이기기 위해선 더욱더 완벽한 정찰이 이루어져야겠죠. 네. 이승현 선수가 저글링을 많이 찍었을 때와 박용호 선수가 많이 찍었을 때 느낌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용호에게 저글링이 과욕과 그 일반적인 승리에 대한 욕심 그 사이에서 크게 그 얽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네. 이승현 선수의 저글링 다수 찍는 모습을 보면 몰라 난 이거 그냥 찍을 거야 이런 그 느낌이 강한데 네, 박용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걸로 내가 심리적인 우위에 쓸 거야 라는 이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리고 결국 박용호 선수가 자신이 상성상으로 조금 앞서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상대를 만나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자신이 심리적으로 좀 앞서지 못하거나 혹은 주도권 잡기 힘든 상대를 상대로는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박용호에게 효율성이 나와야 되는 그런 경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뒤쪽으로 3사정 한 개를 빼놨습니다. 그러면서 게스를 붙는 지역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호. 학원의 타이밍이 너무 빠른데요. 빨라도 너무 빠르면 이거 아무 기사를 예측할 수밖에 없고 만발의 정원이라는 맵이 지금 박용호 선수, 조성호 선수 짓고 있는 저 황혼의 위치를 거의 사각지대입니다.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사정이 진작 여기에 빠져있다는 게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시간만 되면 감시 탑을 자신의 병력 광전사가 잡기만 하면 언제든지 갈 생각이 있다는 거겠죠. 네.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박용호는 야심차게 북쪽 지역을 좀 정벌 하고 있는데 이 탐사정이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은 전멸이네요. 전멸적으로 갑니다. 네. 수성민 선수가 이런 식의 전멸 플레이를 앞선 경기에서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는 잘 효과를 제대로 못 봤었는데 이번 경기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리 수를 지어놓네요.
정찰이 안 되다 보니까 확실히 박영호 선수도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예, 예언자를 또 자주 썼지 않습니까? 이 조성호 선수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로 정찰이 안 됐을 때 대비를 미리 해놓는 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거니까. 이거 페이크인데요? 네. 자, 멀티할 컷처럼 연기를 좀 펼치다가 늘어나는 건 다른 건물. 네. 아, 이거 괜히 본인이 어색해 보여요. 왜냐하면 네. 저쪽에 관문 다섯 개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두 관문이 구석에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멀티할 것처럼 그냥 애를 쓰고 수정탑까지 건설을 해놓고 빠지는 이런 일꾼의 모습인데. 연기 왠지 좀 어색하긴 어색했거든요. 네, 근데 왜 지금까지 트리플을 지을 생각을 안 할까? 네. 이런 생각을 한 번쯤 박영호가 가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매끄러운 연기력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연기력에 속는다면 오히려 발연기가 면풍력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흐름이 달라졌으니까. 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고 훨씬 좀 못하는 연기가 상대방에게 이제 보는 입장으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분이 올라와서 CF도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렇게 네. 이제 연기 못해서 돈 벌기 참 쉽지 않은데. 네. 연기 못해서 지금도 벌 수 있습니다. 그럼 네. 포인트 이거, 자체도. 네. 자, 올라갑니다. 일단 여기를 한번 찔러주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시야는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추적자가 지금 꽤 많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여차하며 축소를 앞마당에 지어서 트리플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히드라가 나오기 전까지 버텨야 됩니다. 네. 자. 대사 촉진 끝나기도 전에 이미 전멸이 완성이 된 상황에서 찔렀습니다. 네, 저글링이 다 끊겨버리게 되면 히드라만 있어도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네. 몸이 심지어 저글링보다 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니까요. 네. 자, 추적자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저글링이 꽤 많이 끊깁니다. 네. 다시 한번 36개 저글링 더 찍습니다. 그냥 어차피 파수기가 없는 형태니까 히드라보다는 오로지 여왕과 저글링의 힘만으로 이것을 거둬낼 생각이 있어 보이네요. 네. 반대로 조성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추적자만 빠른 타이밍에 찍어서 최대한 추적자의 컨트롤로 지금 이득을 보겠다라는 생각인데 잘 감췄어요. 뒤쪽! 뒤쪽! 안쪽! 잘 감췄어요. 네. 자, 뒤쪽 여전히 여왕 바쁘게 움직입니다. 특수까지. 자, 지금 일단 뒤쪽으로 뒷전멸 빠져나갔습니다만 데미지 있고요. 저글링이 다 녹았는데요? 네. 이 와중에 진짜 그 와중에 촉수가 뒤에서 건설되고 있던 촉수를 지금 앞쪽으로 옮기면서 부화장 지역 쪽을 수비하면서 시간을 버는 플레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가스 지금 넘쳐나는데요. 지금 가스하고 광물의 밸런스가 약간 무너졌습니다. 네, 근데 자, 위쪽에서 일단 촉수 깨졌고 여왕도 맷집은 좋지 딜 자체가 그렇게 강한 유닛은 또 아니라서 네. 수적자를 확실하게 잡을 만한 유닛 촉수에 많이 없어요. 네. 자, 촉수 하나 일단 근데 깨졌죠? 다시 추가를 했기 때문에 네. 앞쪽으로 공격적인 소환을 해가면서 여왕 잡겠다는 여왕만! 이야기죠! 여왕만 있어! 여왕만! 여왕에는 없어요! 그러면 촉수 파괴! 아, 여기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있는 손을 바쁘게 움직이는 만큼 강하게 느껴지는 건 여왕이 아니에요! 예, 저글링도 없고 지금은 여왕이 받쳐주고 있는 상태의 소수 히드라기 때문에 계속 앞점별! 달려들어갑니다! 아, 조성호의 앞점별! 아, 히드라가 뒷부으셨습니다! 네! 북소리도 너무 사근북이에요! 웬만히 네. 오지도 못했어요! 아, 여기서 여왕 다 깼으면 네, 하수기에 의존하는 것보다 빠른 타이밍에 추적자를 활용을 해서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이런 타이밍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생각. 부화장 파괴. 네, 약간 어설펐던 연기가 네. 명연기였습니다. 마음을 네. 움직였어요. 결국 네. 하수기 다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멀티하는 척 연기 안에 이러는 거야, 이러는 찰나에 들어와서 진짜 다시 자신의 트리플 지역 쪽에서 더럽게 싸우잖아요. 자신의 순진함의 허벅지를 찌를 수밖에 없는 박영우입니다.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어요. 너무 네. 그 연기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 트리플 제트 못 막은 거죠. 아, 일벌레가 다 나옵니다. 거의 절규 같은 느낌입니다, 이 일벌레. 네, 좋은 연기였다는 뜻이겠죠. 네. 일벌레의 어떤 절규는요. 네. 자, 남아있는 뒤쪽에 히드라 리스크 여왕들 방전사로 붙고 이제는 나머지 분들도 별로 컨트롤도 안 하는 느낌으로. 경력이 없어요. 네. 경력이 앞점별. 앞점별에서 다시 한번 7대 조성호. 아, 진짜 스타일상으로 상성일 것 같습니다. 네. 아, 박영호 선수는 뭔가 이렇게 반듯한 경기, 자신이 심리적으로 상대방보다 앞서 있는 경기, 그리고 상대의 심리를 내가 꿰뚫는 경기, 이런 경기에서 완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조성호는 그런 것보다도 어설픈 연기와 더불어서 진짜 지저분한 전투를 선호하는 이런 타입이다 보니까 박영우 선수가 생각하는 깔끔한 상황이 안 나오거든요. 아, 너무나도 매끄럽게 너무나도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덜미를 잡았을 예. 박영우의. 박영우 선수는 머릿속에 그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 진짜 더럽네. 이런 생각 머릿속으로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상황들 매끄러운 상황만 연출하다가는 뒤쪽으로 못 갑니다. 결국 가지고 온 물 다 못 먹고 갑니다. 그렇죠. 하나 반만 먹었죠. 네. 두 개 이상 넘어가면은 결국 이제 다음 경기 그러니까 한 뭐 5세트 정도에서 화장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성호 선수가 스스로 배수진을 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